자,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고등수학이라 보시면 돼요. 됐니?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게 되면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시험 단골 문제고 공통 부분을 치환했다 맞지? 자, 앞으로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환을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 치환 옆에 항상 붙어있는 놈이 뭐냐면 범위예요. 자, 치환 나오면 무조건 1 플러스 1으로 범위도 구해줘야 돼요. 알겠지?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어떤 식을 치환했어요? 그러면 범위를 무조건 구해줘야 됩니다. 쌤, 원래 식의 범위가 없어도 구해줘야 되냐면, 원래 식의 범위가 있으면 당연히 범위가 나오겠죠. 치환한 것도. 근데 원래 식의 범위가 없어도 앞으로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라? 치환해서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문제 갖고 봐줄게요. 이거 문제 갖고 설명할 거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초반에 접으면. 자, 일단 두 번째 내용.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식의 최대 최소예요. 원래 X만 나오는가 Y만 나와야 정리되거든요. 근데 우리 항등식 정리처럼 X 있는 거 X끼리 다 묶어주고 Y 있는 거 Y끼리 다 묶어준 다음에 X와 Y를 완전제곱식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알겠니? 이렇게 만들면 잘 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했던 겁니다. 지금 정리하면요, 얘는 가장 커봤자 뭐야 0이 가장 작아봤자 0이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가장 작아봤자 0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니까.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도 가장 작아봤자 0이니까 이렇게 0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식의 가장 작은 값은 K로만 떨어집니다. 앞에 게 둘 다 0이 가장 작을 때니까. 맞나요? 생각해봐. 세 개 더해서 가장 작은 값 만들래. 그럼 얘들이 중에 음수가 있으면 내가 정리하기 힘들겠지만 셋 다 전부 다 0 아니면 양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값 0, 셋 다 작으면 되니까 얘도 가장 작은 값 0,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한다?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까 어려운 거나 1번 헷갈릴 만한 건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는 건데요. 조건이 뭐냐면 연립에서 푸는 건데 범위가 새롭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요건 할만해요. 난이도 약간 높여졌지만 그래도 할만해. 1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이거 쌤 그냥 갖다 풀면 안 됩니까? 우리 3개짜리 곱셈공시 외웠죠?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외웠는데 그걸로 풀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4차 함수가 돼버립니다.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2학년 돼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간다?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치환은 뭘로 가냐? 자, 치환은 뭘로 가냐? 반복되는 형태가 많이 보이는 것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거를 내가 치환할 겁니다. 반복 형태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요 쌤은 지금 뭘로 바꿔버립니다.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렸어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식 자체는 변형이 돼요. 자,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돼버리고, 맞죠? 자, t-2의 제곱으로 바꿔버립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쌤, 이놈의 그래프는 이 꼭짐 좌표가 뭐예요? 2,0입니다. 당연히 이게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맞죠? 자,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는 x축이 아니고 이게 t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문자를 t로 정리했거든. 맞지? 봐봐. 아까 얘기했어요. 범위는 x로 나왔어. 근데 내가 치환을 내버리니까 여기 식에는 t가 없어요. t와 y에, x가 없죠. t와 y에 대한 2차 함수죠. 그 중간에 x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내가 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T에 대한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본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정도는 애들 다 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였어? 내가 지금 어떠한 식을 뭐 해버렸다? 치환을 해버렸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다. 치환을 하면 뭘 구해야 된다, 우리? 범위를 나타내야 된다. 자, 이 범위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합니다. 그냥 이차함수.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죠. 이제 완전제곱식 정리하는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뀝니다. 맞죠? 그럼 얘 그래프 또 그려. 자, 얘 그래프 그립니다.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지금 뭐예요? 1,2라는 꼭점을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함수예요. 맞지? 근데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y의 값이 아니고 t의 값이죠. 맞지? 얘는 좌표가 이거야. x가 1일 때 t가 2가 나옵니다. y가 아니고 t가 2일 때 y가 0인 거고 중간에 한 달이 걸쳐간 거거든요. 지금 내가 치환을 해버려서.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일단 얘가 x축이니까요. 지금 얘가 x축이니까요. 내가 범위를 만듭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얘가 지금 1이잖아. 맞나요? 그럼 내가 범위 자를게요. 이 문제에서는 쓸 수 있죠, 이 범위를. 왜? 축이 x축이니까. 맞죠? 자, 0부터. 쌤, 0은요. 뭐, 요 지점이에요. 이게 0이죠. y축. 3. 2, 3.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됐나요? 그럼 잘라버리면 내가 이 왼쪽 부분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오른쪽 부분도 볼 필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한 건 어디야? 요 그래프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최대는 여기야. 맞지? 자, 본다. 이렇게 합니다. x 이꼴 3일 때 최대값 누구의 최대값이죠? t는 t값이죠, t값. 여기는 y가 없어요. 알겠니? 얘는, 요건 y축이니까 내가 흰색으로도 같이 표시해 줄게요. 이게 y가 아니고 t축이에요, t축. x와 t니까. 자, 본다. x가 3일 때 t의 값은 최대로 나와요. 맞나? 자, t,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t값이? 6 나옵니까? 맞죠? 자, 봐라. 최대값 6 나와요. 다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낮은 점은 이 점이에요.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은 t는 2가 나오죠. 요 점이니까. 맞지? 그래서 잘 봐. 지금 내가 지금 바꾼 거 정리시킵니다. 잘 봐라. 처음에 x에 대한 식이었어. 맞나? x에서 y로 가고 싶은데 너무 번거롭거든. 그래서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0부터 3까지로 나왔는데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서 푸니까 t에 대한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t에 대한 범위 맞죠? 2부터 6까지를 여기에 정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2부터 6까지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렇게 이게 t가 2일 때부터 요렇게 t가 6일 때로 바뀌고 범위가 바뀌었어요.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까지로 읽어주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두 번 해야 돼.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x에 대한 식이라서 맞지? x에 대한 식이라서 x의 범위를 줬어요. 근데 이 x에 대한 식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뭘로 간다? 치환을 해버렸어요. 치환하면 항상 1 플러스 1으로 따라다니는 거는 범위죠. 이 범위가 뭐냐 하면 치환된 놈의 범위야. 그러니까 t의 범위예요. 맞죠?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 범위 어떻게 구하냐? 치환한 식의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표준형 만들어서 이때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찾아냅니다. 됐어요? 그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찾아냈고 그게 뭐야? t의 범위예요. 그래서 t는 어디부터? 2부터 6까지다. 그래서 이 t가 이렇게 나왔고 맞죠? 이 범위를 어디에 적용시켜준다고? 여기에 적용시켜준다고. 그래서 범위가 2부터 6까지로 바뀌었죠. 됐나? 그러면 최대 최소는 끝났어요. 자, 최소값부터 구합시다. x가 t가 내가 이렇게 조금 적혀줄게요. t가 2일 때 최소값은 얼마 돼야 돼요? 0 나오겠죠? 맞지? y는 0이죠.
됐나? 맞아요. t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값 y는 얼마 돼야 돼요? 여기 6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16이죠, 16.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읽어줘야 돼? 답은 0하고 16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단, 시험 문제마다요, 난이도를 좀 더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물어요. x가 언제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집니까? 근데 지금 나는 최소값은 구했지, x의 값은 안 나왔죠? t값은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요 앞에 뭐가 붙는지를 또 읽어줘야 돼. 자, t가 2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죠? t가 2가 되려면 x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x 이꼴 1일 때 t는 2가 되고 t가 2일 때 y의 값은 가장 작은 값으로 0을 가진다. 이렇게 연결해줘야지. 중간에 얘는 연결고리인 거죠. x에서 y로 바로 가기 이름 힘드니까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했고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다른 쪽이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알겠어요?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놨잖아. 맞죠? 이러한 식이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식을 간단하게 바꾼 대신에 뭐는 다른 쪽에 범위 구하는 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t가 6일 때는 최대값이 16 나옵니다지만 문제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16을 가집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t가 6 나려면 x가 언제였어요? 3일 때죠. 자, x가 3일 때 뭐가 나옵니다? t가 6이었고 t가 6일 때 최대값으로 y는 16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만 언급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뭘로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x의 값까지 같이 물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봅니다. 자, xy가 실수예요. XY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허수는 불가능합니다.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푼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번 봅니다. 내가 아까 완전제곱식 만들라 했는데 X하고 Y가 둘 다 나왔어. 둘 다 나오면 어떻게 한다? 둘 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돼요. X는 X대로. 자 X는 X대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죠. 맞지? 이 뒤에 뭐 필요해요 원래? 9 필요합니다. 맞죠? 완전제곱식. 그럼 다시 마이너스 9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놈이 뭘로 바뀌어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돼버리죠. 맞지? 자, y값도 정리해줍니다. y는요, 2y제곱 플러스 4y죠. 그럼 2로 묶어주고 정리할게요. y제곱 플러스 2y죠. 맞나? 이거 뒤에 뭐 필요해요? 1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죠. 그럼 똑같이 정리할게요. 얘는 2에 y 플러스 1의 제곱, 요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나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밖에 있는 플러스 7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얘는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2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봐봐. 요거 상수 남았죠? 얘들 둘이 다하면 5. 붙으면 마이너스 4 됩니다. 됐나요? 잘 봐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놈을 제곱하면요. 얘는 음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가장 작아봤자 뭐다? 0이죠. 맞지? 그래서 이놈이 세 개를 정리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면 얘가 뭐이고 0이고 얘가 0일 때 가능하다는 거고 이걸 답으로 적으면 x가 3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 내용 없어요. 이거는 완전제곱식만 만들 수 있으면 풀 수 있다 했다. 2번도 볼게요. 5번 최대값 구하래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최대값 구하라는 말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이 봅니다. 2번 x만 정리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냅니다. x제곱 플러스 4x 되죠. x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플러스 4 필요하죠. 맞나요? 플러스 4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4 해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제곱하고 플러스 4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y값 정리해줍니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죠. 자,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6y죠. 맞지? 뒤에 뭐 필요합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요거 붙으면 플러스 9죠. 그리고 제일 뒤에 마이너스 12.
그럼 얘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3, 얘까지 붙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생각해보자. 얘도 똑같은 내용이야. 얘는 왜 최대냐? 쌤, 얘가 최소값이 0이에요. 맞지? 아니면 얘 지금 0 아니면 양수죠. 맞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버렸으니까 이거의 값은 무조건 뭐가 돼요? 0 아니면 음수예요. 맞나요? 다시 얘가 제곱했는 놈이니까 0 아니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0 아니면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서 최대가 되려면 전부 다 큰 것만 읽어주면 되고 그게 큰 거가 되려면 얘가 0 돼야 돼. 자,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x는 언제?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y는 3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때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 된다? 1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되겠어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별로 0 안 해요. 13번 봅니다. 자, 조건식이 주어진 겁니다. 조건식이 주어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그냥 연립입니다. 연립. 지금 이 문제는 이 조건식이 주어진 것 치고는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세수값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이 y자리에 지금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잘 봐봐. 2x제곱 플러스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정리합니다. 얘 풀면 2x제곱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되고요. 얘 정리하면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됩니다. 맞나요? 자,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죠. 6으로 묶어냈어요. x제곱 플러스 2x, 뒤에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다시 마이너스 1 해줬고요. 원래부터 있는 플러스 9 있고요. 따라서 얘는 6에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나가서 더하면 3. 맞죠? 그래서 아 얘는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나? 최소는 얼마 나옵니다? 3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해되겠어요? 그때 y값은 얼마입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죠. 되겠어요? 요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조건식은요 원래 이거 말고 범위를 새로 구해야 되는 식도 나옵니다. 자, 그런 식은 지금 여긴 없는데 여긴 없는데요. 문제 유형 나오면 쌤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14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야, 이거 솔직하게 있잖아.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 때 미친듯이 풀었어요. 맞죠? 미친듯이 풀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뭔데요? 꼭 좀 찾아야 되죠? 맞지? 맞나요? 원래는 지금 근데 꼭 좀 찾아 정리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쌤, 얘는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뒤에 플러스 25죠. 다시 마이너스 25 해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뭐예요? 5,25입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우리 배운 대로 가면. 그럼 얘가 지금 얼만데요? 5죠. 맞지? 자, 이제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기억내봅시다. 어떻게 풀라 했냐면 쌤, 이런 놈 나오면 무조건 요 점에 좌표 구하라 했어요, 내가. 식으로. 자, 요 점에 좌표 구합니다. 내가 요거 모르니까 요 놈을 뭐 A, K, T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T 많이 넣으니까 쌤이 얘를 T콤마로 만들게요. 그럼 요거가 T겠죠, 지금? 맞나요? 이거 예전에 했던 거야, 우리 시험 범위 때. T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가 됩니다. 맞죠? 자, 본다. 그럼 요 길이 얼마 돼요? 우리 언급하는 3번 CD의 길이 얼마 돼요? 3번 CD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겠죠. 요 길이가 이 Y값이니까.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T에서 5 뺀 거죠? 이거 T 빼기 5거든요? 근데 봐봐. 얘랑 얘는 뭐하다 우리? 같은 거 알고 있죠? 대칭이니까. 맞지?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요 이거죠. T에서 5 뺀 거에 두 배한 놈이에요. 됐나? 근데 이게 직사각형의 뭐고? 세로, 가로잖아. 문제에서 둘레를 구하라 했거든. 따라서 둘레 구합니다.
자, 둘레는요, 두 배. 가로, 세로 다 한 다음에 두 배죠. 가로는 뭐예요? 2t-10. 세로는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요게 둘레고요. 맞지? 요거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 맞나? 요거 두 개 하면. 맞죠? t 값 두 개 더 하면 12t고 붙으면 24t. 그리고 상수는 얘 혼자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돼요. 둘레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맞나요? 됩니까? 정리됐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왜? 최대 값 구하라며? 됐나? 구합시다. 정리할게요. 어떻게 돼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2t. 뒤에 뭐 있어야 돼요? 36 있어야 되나? 마이너스 36이어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이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t-6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6 얘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72 됩니까? 70이랑 20 빼면 어떻게 돼요? 52 되나? 맞나요? 정리돼요? 그럼 t값 얼마 돼요? t가 언제일 때? 6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둘레 최대값 얼마 된다? 52라는 거죠. 맞지? 자, 지금 쌤 풀이하는 거 보면서 밑에 답지 보고 지금 뭐 헷갈리니까 하는 것 같은데 봐봐, 쌤은 얘를 t로 잡았어요. 맞지? 책에서는 얘를 미지수로 잡았어요. 요 점을 뭘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나? 봐봐, 내가 지금 t가 6이니까 요게 1이란 말이거든 실제로. 그럼 아마 여기 책에서는 4콤마로 나올 거예요. 아마 문제에서 앞에 걸로 잡았기 때문에. 알겠니? 뭘로 잡아도 상관없다.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오고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단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되겠죠?